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주를 대표하는 절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10년 김대성의 발언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가 사는 정토, 즉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정신세계가 잘 드러나 있는 곳인데요. 삼국유사에는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짓지 못하여 그 후 나라에서 완성하여 나라의 복을 비는 절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으로 높이도 10.29m, 10.75m로 비슷합니다. 절 내의 대웅전과 자암문 사이에 뜰 동서쪽에 마주보고 서 있는데 동쪽 탑이 다보탑인데요. 다보탑은 특수형 탑을, 석가탑은 우리나라 일반형 석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탑을 같은 위치에 세운 이유는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할 때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탑으로 구현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3층 석탑은 불국사가 창건된 통일신라 경덕왕 10년 때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석탑으로 경주 감은사지 동서 3층 석탑과 경주 고선사지 3층 석탑의 양식을 이어받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1966년 9월에는 안타깝게도 도굴꾼들에 의해 탑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으며 그해 12월 탑을 수리하면서 2층 탑신의 몸돌 앞면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사각형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여러가지 사리 용기들과 유물을 찾아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국보인데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당나무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탑은 무형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석가탑을 지은 백제의 석공 아사다를 찾아 신라의 서울 서라벌에 온 아사녀가 남편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져야 했던 슬픈 전설이 서려 있다고 하네요. 다보탑에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고스란히 서려 있는데요. 1925년경에 일본인들이 탑을 완전히 해체 보수하였는데 이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탑 속에 두었을 사리와 사리 장치, 그 밖의 유물들이 이 과정에서 모두 사라져버려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기단의 돌계단 위에 놓여있던 네 마리의 돌사자 가운데 세 마리가 일제에 의해 약탈되어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으며 현재 한 마리의 돌사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Thank you.